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며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즐거이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원하고 원하오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인정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저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동일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모두 왔다 갔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부어 주옵소서. 한 산도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순장들을 세워주옵소서. 캠퍼스를 안고 기도하며 한 영혼이 제자 낳는 제자로 세우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순장을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그런 순장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저의 순원이 그런 순장으로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함으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사랑합니다 외치지만 우린 너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무관심하진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식어져가고 이기적이 되고 냉랭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간통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나라, 교육구에 안에서도 성추행과 성폭력이 난무하는 나라, 사랑이 식어지고 돈과 자신의 이익이라면 부모 자식도 친구도 저버리는 나라, 청년 실업률이 OECD 국가 중에 2위인 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인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수많은 죄악들과 북한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지배하는 이 나라의 죄악이 우리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인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해주옵소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에 소망이 있게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줘.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주신 들은 말씀, 목사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세대에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갈 헌신된 주님의 청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2020년까지 매년 100명 이상의 전인간사로 헌신할 순장들을 보내주옵소서. 이 시간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직접 가든지 기도와 물질로 보내든지 주님 주신 비전에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비전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